동작경찰서 노후화 문제는 수년간 제기됐었는데요. 그러나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동작서 신축 사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보다 늦게 지어진 인근경찰서가 포함된 것과 대조되는데요. 해당 사안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논의됩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1985년 지어진 동작경찰서 노후화 문제가 국회 테이블에 오릅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예결위 대정부질의에서 해당 문제를 따져 묻습니다. 핵심은 동작청사 신축 사안이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경찰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계속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열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서울시의 협의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편 동작서보다 5년 늦게 준공한 송파경찰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돼 있고 같은 해 준공한 서초경찰서와 종로, 1987년 문을 연 양천경찰서는 이미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는 안전등급 C에 해당하는 동작청사가 신축 선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렸지만 건물 소유주인 서울시와 국유재산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신축의 경우 정부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기타 국유재산과 교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수진 의원은 3월부터 이어진 두 기관 사이 협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피해는 주민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 문제와 민원 불편도 대두됩니다. D등급이 되는 순간은 경찰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경찰분들의 그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게 창문도 없는 데서 일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없어서 이 주차도 못하고. 업무용 차량은 71대인 반면 주차 공간은 42면, 하루 평균 민원인도 150명에 달하지만 전용 주차 면수는 14곳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해당 문제를 공론화시켜 유의미한 답변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HCN 뉴스 김학준입니다.